답이 아닌 곳에서도 답을 찾는 게 은행원의 역할인 것 같고. 틀릴 것 같냐? 오! 안녕하세요. 저는 잡인 송민석 은행원입니다. 노시영 은행원입니다. 돈을 만지는 직업이죠. 자동차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네, 저희도 똑같은 분류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이란 울타리 안에서 고객님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 학점은 한 3.5. 그리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도 830, 40 이상만 되면은 커트라인은 통과가 된다고 보고요. 가점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은행원들이 소위 말하는 기본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 AFPK, 보험 3종 이런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만 저희 둘은 그런 자격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 저는 자기소개서에다가도 운전면허증 자격증만 썼거든요.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 운이 좋은 케이스. 저희 동기 중에 유일한 케이스. 매회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한 명씩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가면 제가 처음 보는 물건이 있어요. 아예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거를 자기한테 팔아보래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순발력이나 영업력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박스 하나를 줘요. 거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1분 동안 자유주제 발표. 저는 그때 후추를 뽑았었거든요. 후추로 저는 이행시를. 그때 당시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후 했을 때 제가 손가락을 불면서 후 하고 추워. 근데 이제 그때 지금은 좀 재미없는데 이걸로 뭐 점수를 많이 받았다. 이걸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인사 담당자들한테 있어서 재미있는 사람, 끼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지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게 아니라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험이 매주 있으니까 공부를 진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캠프를 한번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이제 본점 연수를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계속 공부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도움됐어요. 거짓말이에요. 답이 아닌 곳에서도 답을 찾는 게 은행원의 역할인 것 같고. 책일 것 같냐? 그 부담감은 지점 바이 지점이 좀 많이 커요. 지점장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뭐 지리적 특성이나 고객층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또 강압적이 되다 보면 직원들이 위축돼가지고 영업을 오히려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7시도 4시 이후고 9시도 4시 이후잖아요. 9시에 오픈을 해서 4시에 영업이 끝나요. 저희가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4시 이후부터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4시에 끝나니까 너네들 놀고 먹고 돈만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은행원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말이죠. 저희 하루 종일 민원 받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야근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8시에서 8시 반? 뭐 늦으면 10시까지 할 때도 있고. 대출이 나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부실이 있으면은 그것도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 52시간제 때문에 좀 빨리 가는 추세인데. 제가 계수기만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21세기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 왼쪽 이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찰싹찰싹. 하지만 그 외화들은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외화는 두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저는 10만 원 제 돈으로 메꾼 적 있어요. 저 100 메꾼 적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신계에 있던 날이었었는데 딱 100만 원. 이게 딱 떨어지는 돈이 더 찾기가 힘들어요. 단톡방에서 욕을 어떤 지점은 정말 15분만 밥 먹고 와서 얼른 가서 뭐 빵만 먹고 온다든지 이런 적도 있어요. 저희는 규모가 작은 점포인데 한 명이 빠져버리면 휴가하러 가버리면은 한 명씩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밥 사다 먹고.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은행원이든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휴가를 잘 못 가요 사실. 지점 한 명 빠지면은. 생각보다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는 똑같이 입사라고 똑같은 돈을 받는데 누구는 이제 이렇게 잘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그렇고 이 형도 그렇고 소비벽이 심해서 저도 차를 바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변에 조언을 구할 곳은 정말 많죠.
은행가구도. 저는 승무원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사람 만나는 일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원래 준비했던 데가 이제 전시 컨벤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는 건 저는 각설이든 조용해요. 은행원들의 카페 측정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전도 다 개수기가 있어요. 분류해주는. 만져봐도 돼요? 1560원 정도. 제가 올려도 돼요? 아, 예. 오, 너무 많은데 이거? 보통 동전 하나에 한 3g 정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5,500원 보겠습니다. 5,000원. 6,700원. 6,700원. 보통 동전 하나에 한 3g 정도. 어, 이거 어렵다, 형. 요만큼만 가겠습니다. 어, 많은데? 2,700원? 3,200원. 오. 괜찮지 않습니까? 3,200원. 2,000원? 2,000원? 3,200원이었습니다. 3,600원. 오! 100원 차이로 이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은행원이란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들어오.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광주은행에서는 청년 전세,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금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두들 오셔가지고 저금리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